잠을 잘못 잤기 때문에 뭐 신경이 눌린다든지 옆으로 잤을 때 신경이 눌린다든지 목도 잘못된 자세로 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자리만큼은 어떻게 자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의학적인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는 딱 손을 옆으로 펼친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자세, 벽에 그딱 기댄 그 자세가 제가 기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기준대로 서 있는 걸 해부학적인 자세, 의학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그 자세로 자는 게 몸의 치료의 핵심인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통증이라든지 도치료 이제 관련인데 목에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근육들이 있죠. 요거 자료 다 드릴 거지만 여기 다 이제 연관된 근육들이에요. 목하고 연관된 근육들이에요. 요것들을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보면 맨 앞에서부터 흉쇄유돌근 있고 견갑거근 있고 능형근 있고 삼각근 있고 승모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치면은 승모근이 맨 위에 덮여 있는 거고 그 안쪽으로 그뭐 안에 능형근이라든지 견갑거근 이런 것들이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근육이냐, 바깥에 있는 근육이냐 이런 것들을 좀이 그림을 보면서 파악하시라고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 그럼 그냥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신경 그림도 제가 왼쪽에 보시면 신경 그림의 분포도 열어드렸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려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진단을 해보니까, 그, 목 디스크로 온게 아니라, 이 신경, 이 승모근 쪽으로 가는 그 뒤통수 후도 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승모근이 뭉치게 되면, 그 뒤쪽으로 가는 신경의 그 후두 신경이 그 근육으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디스크랑 똑같은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동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 승모근을 갖다가 잘 풀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증상은 디스크나 비슷한 목 디스크 같은 증상이 나니까 그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승모근을 자주 풀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근데 승모근이 사실은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주면 좋지만 뭉치는 이유가 왜 뭉치냐면 자세를 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자세는 이 벽에 등 붙이는 자세, 그 자세로 있는 훈련들을 계속하면 좋은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뭉치는 거예요. 자세만 계속 이 자세, 벽에 붙어서 있는 느낌의 그 자세만 동일하게 계속 유지만 해도 점점 뭉치는 것들이 계속 점점 줄어든다고요.